나한테 집중해. 뒤에 삼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할수 있냐 묻고 답하는 거 살펴봤어요. 오케이. Can you dance? 오케이,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가 뭐라고요? Can you? 오, 그렇죠. 댄스의 뜻이 뭐고? 춤추다, 무슨 시구? 그렇죠.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할수 있는지 대답하면 되겠죠. 뭐래? Yes, I can. Yes, I can.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고 싶으면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자, 내가 묻는 거에 대답 좀 해줘.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can dance죠. Can you dance라고 물었는데, 너 춤출 수 있니라고 물었는데, 그래, 난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Can you dance? Yes, I can dance. Okay, 앞에서 Can you dance라고 물었으니까, Yes, I can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다. 오케이, 학교에서도 수업 그렇게 합니까? 오케이, 설명은 끝까지 듣고 나서 할말 있으면 하세요. 네, 뭐 질문은 항상 좋아요. Yes, I can. 계속해서 Can you ski? 그랬더니 Yes, I can. I can't가 아니고 Yes, I can. 스키의 뜻이 뭐예요? 스키 타다죠, 스키 타다. Can you ski? 하다시니까. Yes, I can. 그럼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Swim. 에이, swim. Yes. Yes, I can ski. Yes, I can. Can you ski? Can you ski? Yes, I can ski. Yes, I can. 그럼? Can you swim? Can you swim? 그랬더니? I know, I can.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swim. No, I can't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Swim 어떻게 쓰면 되죠? I am이죠. 그게 못하니까 뭐라 그래 이번엔? No, I can't swim. 됐습니까?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벌써 끝났네. 네.